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알아봅니다. 아, 구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왜그 구주화 변호사가 국방부의 간첩 그 개입설 그거 얘기해 줬는데 그 실명이 공개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뭐냐면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영상에다가 우리 장갑차 대신 중국 장갑차를 끼워 넣고 네. 그리고 멸공의 횃불을 개사를 해서 승리의 횃불로 바꿔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당대표 고영일 변호사가 그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네. 국방부에서 이걸 거부를 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예. 국방부가 항소를 안 했어요. 아, 국방부가 왜 항소 안 했을까요? 뻔하지만. 제가 볼땐 판결이 너무 명확하게 판결이 나서 예. 도저히 항소해봤자 가능성이 0%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항소해서 논란만 되면 자기네들만 더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항소를 포기했고, 오늘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지금 쓰리스타예요, 쓰리스타. 에? 쓰리스타 삼성 중장. 장군이요? 예, 삼성 장군이, 저는 이걸 국방부에 침투된 간첩으로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아, 그리고, 삼성 장군이 간첩이에요? 예. 허이고 이거 뭐 기가 막히네. 이거 실명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명 여기 뭐 지금 우리 구조화 변호사가 보내준 거에 보니까 여기 뭡니까? 쓰리스타 실명이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예? 아, 중국 장갑차 행사 담당자 행사 기획단장 손식이고 정책 예. 기획관 김성민 실무자 조경호 뭐 이런 사람.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 쓰리스타라는 거예요? 밑에 사진이요. 손식이 쓰리스타고요. 예. 놀라운 건 지금 육군 특전사령관입니다. 육군 특전사령관이에요? 예, 특전사령관이요. 공수특전사령관이요? 육군 육군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 예. 어.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육군 특전사령부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육군 사령관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담당자 정책기획관 김성민, 실무자 조경호, 그리고 네. 멸공의 횃불 관련된 건 기획 총괄 과장은 박세훈, 이렇게 담당자들이 나왔고요. 예. 총책임자 행사 기획 반장이 이손식 쓰리스타입니다. 이게 실제로 발표가 된 거예요? 예, 오늘 공문으로 왔어요. 아, 공문으로 왔어요. 예, 야. 국방부가 공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왔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답니다. 아이, 그런 내용까지 해서 왔어요. 주의 같은 소리하고 이제 아니 이 사람이 투스타였는데 이 일이 벌어지고 두달 만에 쓰리스타가 됐어요? 맞습니다. 아유야 이것도 기가 이야, 막히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10월 1일 날 이렇게 되고, 예. 이 사람이 그 육군 특전사령관으로 승진한 게 11월 30일, 딱두달 만에 예. 별을 하나 붙인 겁니다. 아이고. 멸공을 승리로 바꾸고 중국 장갑차 사진 달고 별을 하나 더단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문재인 때이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죠? 아니에요. 이거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윤석열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허허, 이건 뭐? 국군의 날 행사도 이 모양이었고, 네. 게다가 이걸 총 지휘한 사람은 별을 하나 더 달고, 게다가 더 웃긴 거는요, 네. 이 사람을 제가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네. 작년에 쓰리스타를 달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달았다라고 그래요. 네. 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국군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하고 쓰리스타를 달았는데 굉장히 빨리 달았다는 거는 이 윗선까지도 뭔가 오염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죠. 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 중국 그러면. 장갑차 사진 달아서 아주 잘했다라는 공을 인정받아서 빨리 쓰리스타가 된거 아닌가. 그러면 이 윗선이라는 거는 뭐 육군참모총장 그 윗선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면 이종섭이에요. 이종섭. 이야. 굉장히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대통령만 바뀌었지. 네. 이 3스타까지 그냥 국방부가 오염이 돼버렸으니. 아. 그 밑으로는 뭐 하겠습니까? 보나 마나 뻔한 거고. 뭐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예. 부처들도 그러면은 이 모양일 거 아닙니까? 그러네. 아니 어떻게 국군의 날 행사에 중국 장갑차 사진 삽입한 사람을 투스타였던데 3스타 누로 발탁을 하나요? 이런 일이 터지면은 차라리 투스타에서 차라리 옷을 벗겨야죠. 옷을 벗기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최소한 저 좌천시키든지 이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별을 하나를 떼야지 어떻게 하나를 더 붙여주냐 이거죠. 네. 이게 야 정말 그리고 이 사람들 중국 장갑차 사진에 대해서 실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실수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네. 중국 장갑차 사진을 실수로 답니까? 이거는 고의적인 거고. 지금도 그러면은 실수라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소송 내내 실수라고 그랬고 그 언론에서도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결혼 사진 찍는데 옆에 신부 자리에 딴 여자가 와 있단 말이죠. 그 사진 놓고선 실수라고 그러면 됩니까? 나중에 본처가 와서 이 여자 누구야? 그러면 아 이거 실수로 딴 여자가 잘못 찍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니 모델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적국을 물리치는 우리 국군을 기리는 날인데 적국인 중국의 그 6.25 때 적국이잖아요. 저 중공군. 그 그렇죠. 적국의 장갑차 사진을 삽입한 사람이 야 투스타였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투스타가 그 사건 이후로 또 3스타로 승진을 해? 예. 예. 아, 참 이 국방부의 현실이네요. 그리고 멸공의 뿔을 승리로 바꾼 거는 그 당시 해명하기로 그 자리에 동국권 인사들이 많이 와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했다. 동국권 인사, 공산국권 인사 배려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국군의 날? 아니, 그리고 그게 한글로 멸공을 승리로 한글 자막 바꾼 거거든요. 예. 네. 아니, 동국권 인사들이 멸공 읽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한글을? 아니, 그리고 읽어도 그렇지. 읽어도 그렇죠. 그게 저 왜 동국권을 배려해요? 그렇죠. 읽어도 네. 문제인데 이건 네. 읽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변명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한 거죠. 아. 그러면 뭐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멸공은 네.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공산을 찬양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 그래서 이 저 구주아 변호사는 이제 국방부의 이 간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군요. 그럼요. 간첩이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이 사람들이 고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간첩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한번 밝혀보는 것도 좋죠. 이거 참 큰일이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이게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걸 어렴풋이 아니까 이 저 반체제 인사를 속아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죠. 곳곳에 이렇게 진지전을 펼쳐놨기 때문에 그렇죠. 군까지. 저희가 봐도 간첩이 이렇게 많은데 대통령 네. 자리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각종 첩보가 또 들어오고요. 고급 정보가. 그렇죠. 아, 얘도 간첩이었다. 쟤도 간첩이었다. 계속 들어올 테니 네. 윤석열 대통령도 참 환장할 노릇일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윤 대통령도 이제 환장할 노릇이겠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이놈의 간첩이 뭐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그렇죠. 지금 간첩 다 바꾸면은 나라가 안 돌아갈걸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거라. 참. 이야, 참. 큰일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본보기로 한 명을 그냥 문재인 같은 사람이 딱 좋죠. 한 명으로 그냥 싹 잡아두면. 예. 네. 좀 그래도 경각심을 좀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그 왜 저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까? 우리 변호사니까 왜 이 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첩 변두리만 잡았지. 네. 핵심 한 놈만 잡아놓으면 되는 건데. 예.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결단 내리고 그 위에 한동훈 장관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건데
뭐 도대체 그 의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아는 또 유력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은 네. 아, 그거는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아, 시기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네. 보다가 지금 어르신들 네? 하늘나라가게 생겼구만. 하늘나라 간 사람도 많고요. 이러다가 강서구청장 선거도 졌는데 이러다가 총선 지면요. 시기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어요. 맞아요. 어? 이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보면은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밀릴 수밖에 없고 네. 강력하게 나가서 문재인, 이재명, 민주노총, 정교조 이걸 다 때려 부숴야만 네?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을 때가 됐는데요. 네. 깨달을 때가 됐는데 아직 못 깨닫는 것 같으네요. 큰일 났네. 중앙지검이 지금 이번에 그 뭡니까 이재명 잡아넣는데도 실패했는데 네. 능력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뭡니까? 거기도 혹시 또 간첩이 들어있나? 글쎄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좀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이제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문재인의? 자기를 이렇게 올려준 사람 아닙니까?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죠.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다 정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뭡니까 선거 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저 뭡니까 각을 세우고 지금도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지전 이렇게 꼽아놓은 사람들이 예예. 아, 참 답답하네요. 국방부의 국방부의 최근 이거에 대해서 최근 입장도 그냥 실수였다는 걸로 끝난다. 어물어물 넘긴다 이거죠. 그렇죠. 이미 그 당시 작년에 실수였다라고 말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입장 표명은 없죠. 없고. 예. 근데 이거 실명이 언제 이렇게 드러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를 했고요. 오늘 저 어디서 발표한 거예요? 국방부가 저희 원고 조영일 변호사님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에서 다 나온 거죠. 예. 사실은 이게 예전에 나무위키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다 예. 이 사람이 그 책임자로 예.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담당자로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런데도 어떤 언론도 이 사람에 대해서 취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네. 우리나라 참 언론도 문제예요. 아니 조중동이 맘만 먹으면 이 사람 몰랐겠습니까? 그러게. 취재 국방부 조금만 해보면 다 알죠. 아이고 답답하네 진짜.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뭐 누가 담당자인지 조중동 언론에서 취재도 안 한 거예요. 예. 야, 이게 언론도 언제쯤 정신 차릴런지. 그러게요. 아. 야. 참 답답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중요한 걸 밝혀주셨는데요. 네, 야. 참 큰일 났네요. 예. 들으신 대로 예, 국방부의 간첩이 아직도 이 간첩이라는 건 북한에서 직파 간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간첩 같은 다시 말해서 간첩 같은 일을 한다는 건데요. 국군의 날 기념식에 중국 장갑차를 사진을 올려놓은 이거 뭐 간첩 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게 그 당시 이성 장군이었는데 그 이후에 삼성 장군이 됐다는 거예요. 특전사령관입니다. 특전사령관. 이런 특전사령관이 전쟁 나면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 거야 이 사람? 고민할 것 같은데? 나 미치겠네 진짜. 중국 편 들까? 한국 편 들까? 북한 편 들까? 한국 편 들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혼자 굽은 분투에도 환장할 노릇이겠네요. 환장할 노릇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고 뒤에 받쳐주는 집권 여당은 거시기하고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네요. 그래도 네, 국민이 있고요. 네. 다 있어 인마들. 예. 저 신세계에서 아 범죄와의 전쟁이구나. 거기서 저 최민식이가 막 다 있어. 그렇지만 너들만 다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있다. 아 경각심을 놓치면 안 돼요.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광화문 운동이라든가 애국운동이 중요한 거고요. 이래서 진지전을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지전 하나 뽑는 게 중요, 뭐 민노총 하나 뽑아서 되지 않고요. 곳곳에 이렇게 다 뿌리 박아 있으니까 하나하나 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든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뽑든지 말든지 하죠. 네, 마치겠습니다.